30억 원 상당의 로또 복권 1등 당첨금의 주인이 지급 만료일 직전에 나타났습니다. 복권 수탁 사업자 동행 복권에 따르면 1024회 로또 1등 당첨자가 당첨금 30억 2032만 원을 수령 만료일인 17일 찾아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수령인은 경기 시흥시에 있는 로또 복권 판매점에서 자동으로 응모해 당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또 당첨금의 소멸시효는 지급 개시일로부터 1년가량입니다. 이 기간을 넘기고 수령하지 않을 경우 당첨금은 복권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앞서 지난 5월 30일 만기였던 1017회차 로또 복권 당첨금 35억 원의 주인공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로또 1등 당첨금은 농협은행 본점에서만 지급받을 수 있고 귀속된 복권기금은 취약계층의 복지 증진 등에 사용됩니다. 로또에 당첨되면 소득세법에 따라 당첨금이 기타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른바 불로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에 3억 원 이하는 20%, 3억 원 초과는 3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소득세에는 10%에 해당하는 주민세까지 추가로 붙기 때문에 3억 원 초과 당첨금의 경우 33%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현재 지급기한이 남은 미수령 당첨자는 모두 로또 2등에 당첨된 4명으로 미수령 금액은 2억 2,500만 원 정도입니다. SBS 정혜경입니다. 미국의 양대 복권 가운데 하나인 파워볼. 지난 4월 19일 당첨자가 나온 뒤 석 달째 당첨자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동안 쌓인 당첨금은 8억 7,500만 달러, 우리 돈 1조 1,113억 원입니다. 미국 복권 사상 7위에 해당하는 천문학적인 당첨금에 복권을 사는 사람들의 상상도 부풀어 오릅니다. I'm going to the beach. And that's it. And bringing some of my family in and my best friends by a whole block and we're just going to have a big old party. 당첨자가 누군지 알 수 없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당첨자를 공개하고 있는 만큼 신분을 바꿔 보려는 상상도 해 봅니다. If I won the Powerball, I'd just pay off some bills and change my name and get missing for a while. Honestly. 미국 복권 당첨금은 최근 들어 규모가 더 커지는 추세입니다. 2016년 이후 6건이 10억 달러, 1조 2천억 원을 넘었습니다. 지난해 11월에는 20억 4천만 달러, 당시 환율로 2조 7천억 원짜리 사상 최대 규모의 잭팟이 터지기도 했습니다. 파워볼 1등 당첨 확률은 2억 9,220만 분의 1로 우리나라 로또 1등 당첨 확률 815만 분의 1보다 훨씬 낮습니다. 파워볼과 함께 미국 양대 복권인 메가밀리언도 1등 상금이 8천억 원 넘게 불어나면서 미국의 복권 열풍을 더하고 있습니다. SBS 김유수입니다.